브론사이드 에어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립 오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어턴을 하기 위해서는 스피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드롭핀을 많이 연습하셔야 합니다. 버텀에서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토 웨지를 이용하여 시선은 립을 주시합니다. 보드의 노즈가 립에 도달했을 때 시선은 립을 쳐다보면서 펌핑을 하게 되면 보드가 립 위로 뜨면서 좌측 무릎을 가슴으로 당겨주며 좌측 어깨를 파이프 안쪽으로 틀어주고 시선은 자기가 랜딩할 곳을 주시합니다. 랜딩은 힐엣지를 이용하여 낮은 자세를 갖추게 되면서 반대편에 립을 주시하면서 버텀으로 들어줍니다. 랜딩 시 과도한 힐엣지를 사용하게 되면 보드가 폴라인 위로 보드가 돌아가며 속도 감소하고 밸런스를 잃게 됩니다. 시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랜딩을 하고 나서 버텀을 쳐다보지 말고 바로 반대편 립을 쳐다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랜딩을 하고 나서 버텀을 보거나 트랜지션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프파이프의 버텀은 15m에서 16m 정도이므로 반대편 벽까지 가는 시간은 1초에서 2초 사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버텀을 쳐다보고 트랜지션을 쳐다보는 버릇은 몸이 준비할 시간을 매우 촉박하게 만듭니다. 에어턴의 엣지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드의 노즈가 립에 도달했을 때 토 웨지를 많이 쓰지 않아야 속도가 유지됩니다.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립에 보드가 도달했을 때 과도한 엣지 사용으로 인하여 스피드가 감소하게 되어 에어턴의 높이가 낮아집니다. 과도한 엣지 사용은 보드 컨트롤이 힘들어지며 에어 동작이 불안해지는 요소입니다.